네, 이번에 만들 작품은 아기 사슴에게 꽃밭을이라는 작품이고요. 아기 사슴 밤비 주변에 구절초를 파이핑해서 장식해 줄 거예요. 구절초는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꽃이에요. 최대한 가벼워 보이게 홋겹으로 자르려고 노력할 거고요. 구절초 색깔 보라색으로 예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팁은 윌튼팁 101번 튜닝에서 사용합니다. 팁을 잡았을 때 팁의 윗부분이 앞으로 휘어져 있거나 뒤로 꺾여 있지 않게 팁의 일자 라인이 나랑 일직선에 있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팁의 아랫부분은 꽃받침 위에 붙어 있고 팁의 윗부분은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파이핑을 해줄 거예요. 적당한 힘으로 위에서 꾹 짜면서 손을 내 쪽으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고 바닥을 긁으면서 내려옵니다. 꽃잎을 만들 때 팁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만들면 꽃잎이 생각보다 넓어져요. 구절초는 그렇게 넓은 꽃잎이 아니기 때문에 팁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 당기면서 꽃잎을 한장한장 만들어 붙여줄 거예요. 이때 꽃받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자로 꽃잎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꽃잎과 공간을 주기 위해서 꽃잎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살짝 꽃받침을 돌려줄 거예요.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꽃받침이 돌아가지 않고 오른손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수술을 만들어 줄 건데요. 팁은 국산 23번 팁입니다. 꽃과 잘 어울리는 밝은 노랑 혹은 그린이 조금 섞인 색깔. 색소를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 섞어서 예쁘게 색을 만들어서 넣어 주실 건데요. 이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콕콕 박아주는 느낌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될 경우 수술이 굉장히 무겁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 가볍게 콕콕 박아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만든 클레이 크림은 건조가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굳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실 필요 없이 꽃을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이프로 잘 긁어서 떼서 바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건조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긴 하겠죠. 이 작품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림과 함께 꽃을 연출하는 걸로 만들 생각이고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인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 좋댓 구알. 네, 일단 저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